안녕하세요. 구찬아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다이세츠산 국립공원 소운쿄 온천에 위치한 호텔 다이세츠로 가보겠습니다. 전객실 188개 규모의 호텔로 단체 패키지 팀들이 많이 들어오는 대형 호텔이지만 와보 유키하나라는 프리미엄 객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층에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고요. 소운쿄 협곡을 바라보며 입욕할 수 있는 객실 온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뷔페가 아닌 개별실 카이세키 플랜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호텔 내 대욕장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호텔 다이세츠의 유키하나 객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이다케에서 폭우를 만난 저희는 간신히 젖은 옷만 갈아입고 소운쿄로 향했습니다. 소운쿄 온천에는 웅장한 협곡 아래 10개 정도의 숙소와 상업시설들이 모여 있는데요. 캐나다의 산악 리조트들을 참고해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이세츠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패키지 팀들은 보통 저녁 대여섯시쯤 체크인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한가한 편입니다. 이곳 역시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꽤 번거롭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삿포로 동쪽 지역은 가급적 렌터카로 여행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형 호텔답게 입구와 로비도 아주 넓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향합니다. 호텔 다이세츠는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유키하나 객실은 서관 6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중 최상층에 위치한 객실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전용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의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가면 됩니다. 신발장 안에는 관내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담 직원도 따로 배치됩니다. 객실 안내부터 식사 서비스까지 모두 같은 분이 해주십니다. 그럼 객실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유키하나 타입 A 객실이었습니다. 다이세츠 호텔에는 특별실 플로어가 두 개 있는데요. 서관 6층에 와보우 유키하나 객실, 그리고 서관 5층에 유키호타루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키하나 객실은 A, B, C, D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전 객실 반노천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객실은 110제곱미터 넓이의 타입 D 객실로 단 한 개의 객실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키하나 객실은 뷔페가 아닌 개별실 카이세키 플랜으로도 예약이 가능한데 타입 D 객실을 카이세키 플랜으로 선택하면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3만엔 전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뷔페 플랜은 여기서 25,000엔에서 3만엔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은 타입 A 객실인데요. 70제곱미터 크기의 객실입니다. 가이세키 플랜으로 평일 기준 2인 조석식 포함 9만엔대 전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타입 B 객실은 51제곱미터 크기의 객실이고요. 타입 C 객실은 타입 B 객실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침대가 없는 화실 객실입니다. 유키하나 객실 중에서는 유일하게 침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카이세키 플랜으로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타입 C 객실은 8만엔 전후, 타입 B 객실은 8만 5천엔 전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5층에 위치한 유키호타루 객실은 객실 온천은 없고 침대가 들어가 있는 객실인데요. 50제곱미터 크기의 다다미 거실이 포함된 와모던 화장실과 30에서 35제곱미터 크기로 소파 공간이 있는 모던 트윈 객실이 있습니다. 가격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뷔페 플랜으로 4만엔에서 5만엔 전후고요. 비슷하게 4에서 5만엔대 객실로는 캐년뷰 화양실이나 특별실 객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실 객실들은 3만엔 전후로 투숙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키하나 객실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친절한 객실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요. 웰컴 드링크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그럼 객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 화장실 공간이 보입니다. 작은 세면대와 변기,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우측으로 드링크바 공간이 보입니다. 냉수 준비되어 있고요. 옆으로 작은 싱크가 설치되어 있고 목기 안에는 녹차와 다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커피 머신과 케틀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장에는 커피잔과 커피 캡슐, 각종 유리잔 등이 보이네요. 냉장고 안에는 과일 푸딩과 맥주, 생수, 그리고 각종 음료수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침실과 거실이 보입니다. 다다미로 된 거실과 별도의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은 트윈 베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 작은 TV도 한 대 놓여 있고요. 침대 헤드보드 쪽은 선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해서 봤더니 추억의 CD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힐링 뮤직 CD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콘센트가 있어서 핸드폰 등을 충전하기에도 편했습니다. 침대 앞쪽으로는 옷장이 있었는데요. 하단에는 굼고가 준비되어 있고 유카타와 하우리 그리고 파자마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거실로 연결되는 미닫이문 옆으로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안마의자가 있는 곳과 연결이 되는 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실의 모습입니다. 웰컴티로 가져다 주신 녹차와 만주고요. 테이블 위에 간식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네요. 세면대와 온천 공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안마의자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개의 세면대가 들어있는 공간 외에도 선반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화장품과 헤어기구들 펼쳐놓고 쓰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각각 여성용 어메니티와 남성용 어메니티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남성, 여성용 모두 폴라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일회용 어메니티들이고요. 온천 입구에는 대나무로 된 트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아랫단에는 바스로브, 윗단엔 타월과 또 하나의 어메니티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회용 바디 제품과 머리끈, 샤워 타월, 샤워 캡 등입니다. 그럼 온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천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노천은 아니지만 협곡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질은 폐하 7.7의 단순 유황천인데요. 온천 온도가 74도로 높은 편이라 약간의 가수를 해서 온도 조절을 하긴 하지만 순한 소독 없는 갓게 나가시 온천이라고 합니다. 내탕이지만 목재로 된 공간 안에 조명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 산신령 나올 것 같은 바깥 풍경도 멋졌고요. 탕 옆으로는 작은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좀 좁고 연식이 느껴지는 샤워 시설이라 샤워는 대욕장을 이용했습니다. 새로 지은 료칸들처럼 으리번쩍하진 않지만 공간 하나하나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두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노천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넓은 공간에 마련해 둔 온천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대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다이세츠에는 세 곳의 대욕장이 있습니다. 동관 1층에 위치한 치니타노유는 내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관 7층에 위치한 전망탕 다이세츠노유에서는 협곡을 조망하며 노천을 즐길 수 있고요. 별관 다이세츠산소 3층에도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내탕을 건너뛰고 노천탕 두 곳만 다녀왔습니다. 먼저 서관 7층에 위치한 다이세츠노유입니다. 탈의실의 모습이고요. 내탕의 모습입니다. 내탕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경치를 즐기며 입욕할 수 있어요. 내탕에는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작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사우나 스톤을 사용하는 제대로 된 사우나네요. 온천수를 식히기 위해 가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큰 탕을 순환 없이 각계 나가시로 돌릴 수 있을 정도면 용출량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다이세츠노유인 노천탕입니다. 지붕이 있는 반노천 스타일의 탕이고요. 경치는 객실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바깥 공기 쏘여가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관 3층에 위치한 텐가노유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휴게실이 보입니다. 남탕과 여탕 사이에 있어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인데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남편과 시간 약속을 하고 찢어져서 각자 들어갑니다. 탈의실의 모습입니다. 샤워 시설이고요. 내탕의 모습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노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망탕처럼 협곡 뷰를 볼 수 있는 탕은 아니지만 저는 이 별관 탱가노유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와 숲이 가깝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시설도 제일 깔끔합니다. 휴게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아마 별관과 함께 제일 최근에 생긴 시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질도 이곳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EQ 혜택으로 12시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서 11시에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바람 맞으며 기분 좋은 입욕을 즐겼습니다. 식사도 좀 볼까요? 식사는 기쿄완이라는 별도의 개별실에서 진행합니다. 개별실에서 조용히 카이세키 요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술은 후라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시켜보았습니다. 우선 차가운 전체 요리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사키즈게로 나온 것은 생마를 채썬 위에 우니와 캐비어를 얹은 요리입니다. 젠사이도 살펴볼게요. 컵 안에 담겨있는 것은 장어구이고요. 죽순과 껍질콩, 그리고 오리고기, 문어, 마지막으로 묘가입니다. 묘가는 고구마 무스와 함께 내왔네요. 이어서 얼음 동굴 안에 예쁘게 플레이팅한 오츠쿠리입니다. 이건 추도로, 호타테와 카레이, 그리고 보타네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돌이들로만 구성된 오츠쿠리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케가니가 1인당 반마리씩 제공됩니다. 이 탱글한 살점 보이시죠?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몸통에도 살이 얼마나 많던지 파도파도 끝없이 살점이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야채들과 함께 고기가 준비되었는데요.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시라오이 와규입니다. 물에다 담가 먹는 게 아니라 불에다가 스쳐 먹는 거야. 야끼샤브샤브래. 뭐야, 물 안 줘? 물이 없어. 이거는 불에 스쳐 먹는 거야. 오와는 하모. 하모가 나왔습니다. 힘들었어요. 김이랑 순채랑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새우 완자, 옥수수, 가지, 샥스핀. 여름을 표현했대요. 블루블루블루. 응? 이 그릇 말이야. 이게 블루블루 하잖아. 전복 내장 소스. 저 안에 전복과 골뱅이가 들어있습니다. 전복하고 그다음에 바이가이라고 약간 골뱅이 같은 거 넣었고요. 유메빛가리 쌀로 지은 밥이랑 미소시루. 그다음에 부게무나. 이 찌리면은 좀 매콤한 거래요. 유메빛가리 맛있습니다. 이거 삐까삐까해서 삐까리인가? 살이 반짝반짝해요. 진짜 찰기가 있고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재료, 맛, 양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너무 배가 불러 슬슬 호텔 앞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체크인하던 시간에는 조용했던 로비가 북적북적합니다. 로비에서 아이누 민속 공연이 있다고 해서 투숙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공연은 아니었지만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문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투숙객들도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모닝 온센 한 판 즐기고요.
객실 온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창문이 완전히 개방된 형태가 아니고 주상복합 아파트 창문처럼 열린다는 점이었어요. 이곳이 생각보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유키하나 객실이 최상층 객실이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창이라 경치를 감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온천을 즐기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조식도 잘 나옵니다. 신선한 주스와 샐러드, 과일, 고등어 조림, 달걀말이, 나물과 시라스, 보글보글 유도후, 산마 토로로와 계란 노른자, 쯔깨모노와 오징어 젓갈, 연어구이, 밥과 바지락 미소시루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스테이를 마치고 12시에 느긋하게 체크아웃합니다. 패키지 팀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호텔이라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유키하나 객실을 이용하니 료칸 못지않은 접객과 프라이빗한 투숙을 즐길 수 있었고요. 대형 호텔 시설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식사도 아주 좋았고요. 원래는 체크아웃 후에 구로다케 로프웨이를 타러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비가 오락가락해서 포기하고 근처 폭포 구경이나 하러 갑니다. 은하폭포와 유성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유성폭포는 직선으로 콸콸콸 쏟아져 내리고요. 은하폭포는 바위를 따라 여러 줄기로 흘러내립니다. 계곡물도 너무나 맑고요. 계곡 따라 잠깐 걸었는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요. 다이세츠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엔 다이세츠산으로만 일정을 길게 잡고 와볼까 싶습니다. 산에 올 땐 날씨 변수가 있어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하겠더라고요.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상점과 쪽으로 왔습니다. 작은 라멘집이 있길래 간단히 요기를 하기로 합니다. 저는 돈까스 쇼유 라멘을 주문하고 남편은 야사이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돈코츠 라멘처럼 너무 기름진 육수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여긴 아주 깔끔한 맛의 라멘이라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점심까지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아칸코까지 가야 해서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다행히 동쪽으로 갈수록 날은 점점 좋아지네요.